지난해 1월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끊긴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이 재개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겠죠. 네,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핵심 전략과 과제를 짚어볼 텐데요. 첫 순서로 부산이 국제 관광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를 국적별로 보면 일본이 21.5%, 중국 13.6%, 대만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베트남, 태국이 뒤를 잇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 중국 관광객은 급감했고 일본 관광객 역시 2018년 한일 외교 마찰 이후 제자리 걸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증감폭이 워낙 크다 보니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인지하고 오게 만드는 핵심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부산 관광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음식 탐방이 39.2%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만의 특색이 부족한 상황. 거기다 줄곧 늘어가던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했습니다. 부산시는 일단 2030 월드엑스포를 유치한다는 가정 하에 2030년까지 1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관광의 시계가 멈췄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부산을 진정한 국제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헬로티비 부산 방송에서는 기획 연속 보도를 통해 국제 관광 도시 부산의 핵심 전략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민 자문단을 꾸려 부산의 매력과 문제점에 대해 물었더니 장점으로는 부산은 서울과 제주의 장점을 다 가진 도시이다. 역사 등 독특한 면과 현대적인 면이 어우러져 있다. 사람들이 정이 많고 문화가 가득한 도시다. 또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관광 관련 마케팅이 부족하다. 부산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 언어 문제로 부산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다. 자연과 사람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율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의 방문율은 78.6%로 10명 중 8명, 부산을 찾는 외국인은 10명 중 1, 2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서울보다는 쇼핑거리 같은 게는 부산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뭐 서면 남포동 같은 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쇼핑거리 많다고 생각했지만 외국 사람으로서는 찾기도 힘들고 만약에 제가 뭐 면세 좀 보려고 하면 사실 뭐 서울 가는 게 더 편하죠. 부산시는 부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몰라서 모른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에 다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바로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전문가들은 부산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선 부산 시민들의 삶 속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나 그 도시의 삶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요즘 MZ세대는 더 그런 것들이 강해졌거든요.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하면서 여행 가가지고 관광객 표 내면서 막 이런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관광 상품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밀접해야 된다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 멈춰선 관광의 시계, 이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다양한 관광 정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광안대교를 비롯해 부산항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등 부산에 있는 7개의 해양교량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세븐브릿지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도시와 연계된 일상적인 공간인 해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드는 열린바다 프로젝트, 또 365일 영화축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영화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의 해양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색다른 매력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